다정한 다정한 참견. 참견. 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혜, 희덕입니다. 네, 오늘은 무조건 차이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처음과 같이 매번 뜨거울 수는 없잖아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사람은 원래 적응을 잘 하기 때문에 연인 관계에서도 익숙해지기도 하고 편해지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익숙해지고 편해지면 곧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나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었다고 판단을 해서 상대방의 사랑을 테스트하기도 하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많이 차이는 경우 첫 번째는 최근에 저희가 이런 사연을 좀 많이 봤었는데 만난 지 얼마 안된 커플이에요. 우리가 만난 지 기껏해야 뭐 열흘 몇십일밖에 안 됐는데 상대방이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을 하면 그때마다 날 사랑하지 않아? 라는 식으로 상대의 사랑을 의심하고 집착하고 상대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은 우리가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서로 안지 얼마나 됐다고 깊은 사랑을 나눌까요? 서로에 대해서 아직 많이 알지도 못하는데 깊은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더 말이 안될수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만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랑을 키워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 깊은 신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알아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호감을 갖고, 이제 좋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사랑이라는 단계까지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나 혼자 상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혼자 마음만 이미 저 멀리까지 가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상대에게, 너는 나를 좋아하기는 하냐, 나만큼은 아닌 것 같다, 이럴 거면 왜 연애를 시작을 했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면서,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어요. 정말 냉정하게 말을 하면 이런 경우에는 내 외모가 정말 연예인 같거나 정말 돈이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99%는 차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마음만 많이 앞서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속도를 천천히 조절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급하면 그 사람이 나를 먼저 좋아해서 사귀었더라도 그 사람이 먼저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내가 차임으로써 그 관계가 마무리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오랜 기간 만남을 이어가신 분들의 사례인데요. 저희도 꽤 오래 만났었잖아요. 3년 넘게 만난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을 하면 매일매일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쵸? 예? 아닌데. 앞에서도 말을 했지만, 사람이 기분이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고, 컨디션이 좋은 날도 있고, 아닌 날도 있고, 또 쉬고 싶은 날도 있고, 아닌 날도 있잖아요. 참 복잡하고 다양하게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애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사실은 오래 만나신 분들이라면 상대방의 사랑이 요즘 좀 잠잠해진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 그 원인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원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나에게 정말 잘해줬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내 모습은 어떠했는지, 상대방이 상황적으로 힘든 일이 있던 건 아닌 건지, 그럼 그 힘든 일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이 드는 건지, 그리고 내가 너무 상대방에게 편한 모습만 보여준 건 아닌 건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관계가 더 회복이 되고, 돈독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상황이나 나의 모습은 고려하지 않은 채이 사람의 마음이 조금 식은 것 같은 게 온전히 다 상대방의 탓으로 몰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유가 어떻게 됐던지 결국 상대방이 지금은 나한테 마음이 조금 식은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이런 압박을 느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을 해줄까요? 아니면 포기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까요? 이거에 대한 대답은 누구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자꾸 옆에서 틱틱대면서 남보다 못한 존재로 낙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아, 내가 언제 이 사람과 헤어질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면 또 상대방이 본인의 이야기를 잘안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상대가 나에게 속마음을 얘기해주지 않아서 내가 직접적으로 말을 듣지 못했더라도 서로 만나온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지, 어떤 방법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 풀어줄 수 있는지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이것도 아예 모르겠다면, 못하겠다면 헤어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아무것도 모른다면 이 이별은 굉장히 합리적인 이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상대방이 내일 만약에 죽어요.
그래도 내가 상대방한테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오늘 했던 행동들이 가끔은 반성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닥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그냥 옆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소중함을 좀 알아야 상대를 만났을 때도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더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상대가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감싸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좀 예시가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뭐 그런 생각을 해서라도 상대방이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아라 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도 현실에서 가장 많이 차이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의존형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례를 정말 지금까지 많이 봤었는데, 연애를 시작했다 하면 내 삶을 모두 다 상대에게 의존을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내가 하루 동안 뭘 했는지 모든 것들을 상대에게 다 공유하고 다 공감받기를 원하고, 상대가 제대로 반응해주지 않았을 때는 왜 그러냐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을 상대가 함께 해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삐지고 남들과 비교하고 이런 분들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 이러한 것들 상대가 원치 않으면 다른 사람과 같이 먹거나 가보거나 혼자 해봐도 되는 건데, 연애를 시작한 이 시점에서 내 인생의 주체가 상대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상대방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과 시간을 함께 할수록 정말 피가 말립니다. 자신의 삶을 잘 살지 못하고 상대방에게만 의존을 하는 사람은 이 이성적인 매력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떨어지다 못해 아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 아무리 만난 기간이 있고 정이 있고 추억이 있다고 해도 결국 남녀가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연애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이성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감정이 사라져버렸어요.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의지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편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은 굉장한 부담과 압박을 느낄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방패 삼아서 상대가 다 나에게 맞춰줘야 한다, 다 함께 해줘야 한다, 라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는 어리석은 말과 행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이 나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고, 가끔씩은 이 연애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혜, 희덕이었습니다. 안녕.